첫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손목시계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온다. 손목시계 영어로는 wristwatch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손목시계죠.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 여러가지 크기를 나타내니까 복수형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나온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ome이라고 하는 단어 쓰면 되겠죠. 다음에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in 쓰고요. 다음에 다양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various입니다. 모양은 shape인데 여러가지 모양이니까 복수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 in various shapes and sizes.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all of them 하면 됩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have 무엇 in comm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have 무엇 in common. 그래서 have 무엇 in common.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있죠? 바로 한 가지 것입니다. 한 가지 것이니까 one thing. All of them have one thing in common.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have in common. have 무엇 in common.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머릿속에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손목시계를 찬다. 거의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everyone입니다. 거의라고 하는 표현, almost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almost everyone. 그런데 문장 처음은 대문자로 써줘야 되겠죠? Almost everyone. 시계를 차다. 이 모든 표현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동사, 그렇죠. 바로 where가 있습니다. Almost everyone. 손목시계를 찬다. Where 손목시계는 wristwatch. 이렇게 우리가 문장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Everyone, 우리말로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복수를 써야 될 것 같지만 Everyone은 하나의 덩어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수 취급하게 됩니다. Which 해줘야지 올바른 표현입니다. Wristwatch,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정관사 or을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시계를 차다,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안경을 끼다, 이 모든 것들을 담는 동사 where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everyone은 단수 취급이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입맞춤과 포옹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Americans. 대부분 하면 most를 쓰면 됩니다. 애정을 표현한다. 즉, 애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show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애정은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맞춤과 포옹으로 입맞춤하는 것 그리고 포옹하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by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면 됩니다. 입맞춤하다. kiss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입맞춤하는 것 ing를 쓰면 됩니다. 다음에 포옹은 hug 포옹하다라고 하는 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ing를 쓴다면 포옹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hugging 하시면 됩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Most Americans show affection by kissing and hugging.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곧 입맞추는 몸짓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죠. so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입맞추는 몸짓. 몸짓은 gesture입니다. The gesture. 어떤 입맞추는 몸짓. kissing이 되겠죠. 다음에 퍼지게 되었다. 즉 퍼지다라고 하는 편이죠. 퍼지다는 sprea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spread. 그런데 퍼지게 되었다.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spreaded. 어디로 퍼지게 되었습니까?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유럽 곳곳에 이 말이죠. 이때 쓰는 표현 throughou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에 유럽. 자, 문장 보세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스프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스프레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과거 분사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spreaded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spread 퍼지다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throughout 곳곳에라고 하는 뜻입니다.